뭐 없나? 준수 현진 왜 버려져 있지? 그 현상 수배 그 사진을 보니까 박충순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. 근데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 이름인 거죠. 그래서 아니야. 어? 이분 이거 봤어요? 이게 뭔데? 이게 왜? 우리 경찰서에서 뿌린 건데? 나 아까 봤어. 아 어디서 봤지? 잠깐 안내포 뭐 찾았나 보다. 안내포 뭐 찾았나 보다. 뭔데? 박충순 어? 거기 있죠? 어? 45세 어, 박충순. 여자. 어? 어? 난 상해치사. 여기 봐봐요. 어? 장슈퍼님 전 부인 박충순. 상해치사 현상금 5천만 원? 현재 탈옥한 상태로 수배 중이라고요? 어? 아니, 그분의 아. 그분 그 신문기사에. 신문기사가 그 여긴가 보다. 와이프가 탈옥을 오히려 그 침 있잖아요. 아 그게 이 사람이랑 같이 한 거였어요 그러면? 같이 지금 했어요? 그러면은 아니 아 지금 이게 지금 탈옥한 상태면은 여기 어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. 304호? 304호에 어, 숨겨놨다. 304호? 우리 고시원에 나가 있습니다. 아니 내가 키가 어딨어? 아 내가 어디 있어 이거 빨리 찾아. 어. 진짜 키 가지고 계시죠? 키가 없어 나. 진짜요? 그래.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 키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어쩌면 없을 수도 있겠다. 그래서 차체 주머니를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거든요. 아유. 아까 제가 여기 뭐 묻을까 봐 뭐. 뭐가 있는데. 아유, 무서워. 여 있네. 여 있네. 여 있네. 뭐야. 근데 왜. 아니 누가 왜 304호 키를 시체 뒤에. 여 있네. 아니 여 주머니에 협박받았네. 304호 키를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 몰래 집어넣었다 죽이고 아! 괴담! 어? 나 이 자리에서 괴담! 왜? 아! 우리 고시원에 왜 괴담이 생겼나 했더니 대박. 저 썩을 놈이 우리 고시원에다가 사람을 숨긴 거야. 빨리 그래서 빨리 말한 거야. 열어봐 그 아까 그 사람 이름 뭐야? 열어봐 저 썩을 놈이 열어봐. 박충순님 박충순 오? 아 됐다. 아, 설마 아니거든. 아 열렸어. 열렸어. 누구 있어요? 뭐야? 아, 헐. 이거 봐. 아 빨리 치킨. 통닭. 통닭 싸간 게 여기 있네. 안 먹고. 통닭 싸간 거. 뒤져. 이게 밑에 사람 있는 거 아니야? 와 제발. 이거 왜 이렇게 높아? 왜 이렇게 높아? 왜요? 와 있어 귀신. 사람. 어? 귀신 있어 귀신. 진짜 있어? 아 제발. 귀신. 사람이. 아 뭐야 뭔데? 아 귀신 진짜. 야 귀신. 와. 아 남을 이런 쑥불 놈이 진짜 집값 떨어지게 하려고 진짜 아줌마 어떻게 괴담이 이래서 나오는구나 괴담이 봐봐 저기 속 터져 아니 이게 뭘 자기야 어. 맞네 아 자기야 아니 이제 봤지 이 사람 꼭 만나야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아 참나 어머 아니 그래 알았어. 저기 좀 구속시켜줘요 경찰관님. 아니 저기 잠깐만. 아니 지금 불러. 아니 탈옥하셨잖아요. 아 탈옥수잖아. 신고. 여보세요. 탈옥수 아니에요? 5천만 원. 와.